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볼 건데, 뭐 계속해서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분기 실적이 개판이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를 쏟아내더니 그냥 며칠 사이, 하루 이틀 사이에 얼굴 싹 바꾸고 또 좋은 얘기들만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막내 라인 단숨에 5세대 톱티어로 부상을 했다. 그러니까 새롭게 데뷔했던 그룹들의 중에서도 탑티어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 이거는 우리가 어저께 봤던 거고요. 하이브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평판 1, 2, 3등이 다 하이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전에는 하이브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빅 히트로 상장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BTS 정도만 있었죠. 나머지 그룹들은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못했고, 그 당시에는 뭐 SM이든 YG든 아니면은 뭐 JYP든 더 쨍쨍하고 조금 더 인지도 높은 그룹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 이게 지금 몇년 사이에 판도가 확 바뀐 거예요. 하이브에서 데뷔하는 걸그룹들 지금 3연타를 쳤습니다. 그죠? 3연타석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조만간 이제 캐치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데뷔하는 걸그룹이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 파이보다 미국에서 데뷔해서 여기서 나오는 파이가 훨씬 더 크겠죠. 예, 그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걸그룹도 미국에서 나름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 보이그룹도 미국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구성되는 캐치아이가 당연히 미국에서도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 입장에서는 4개의 걸그룹을 데뷔시키는데, 4개의 걸그룹 다 뭐예요? 뭐, 홍럼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막 2루타, 3루타까지는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것도 어저께 좀 보기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BTS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븐틴, 엔하이픈, TXT 이런 그 걸그룹, 보이그룹이죠? 이런 그룹을 가지고 웹툰도 제작을 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지금 세븐페이치 차코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방탄소년단 웹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븐페이치, 요거를 한번 좀 볼까요? 여기에 뭐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 뭐 계속 올라오지는 않네요. 9월 30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완결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조금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 보기도 전에 보셨는데 웹소설 요 재밌나 봅니다. 재밌나 봅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게임이든 웹툰이든 무슨 사업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 나쁘진 않죠. 물론 이제 그게 성공이 됐을 때는 굉장히 그 돈을,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는데, 실패가 되면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걸그룹 데뷔 뭐 21일 만에 빌보드, 그 다음 용산 이전 3년 차에 낙후 상권을 살려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하이브 언저리에 있는 그 상권을 이런 것들이죠. 관광 명소로서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팬들이 여기에 이제 또 BTS를 보러 오는 팬들이 더 많긴 할 건데,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 명소를 자로잡으면서 하이브가 있으면 주위에 상권도 살아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가 하고 있는 그 뭐죠? 더 시티 프로젝트.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 라인에서 이중 바닥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 눌림에서 이 고점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나서 이 고점에 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는 뭡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양봉해서 이 고점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딱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2분기 본격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서 라인업이 갖춰질 거고,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향후에 뭐다? 캐치아이라는 걸그룹이 미국에서 데뷔를 할 거고, 이번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데뷔했던 뭐 아일리시라는 그 데뷔했던 걸그룹도 지금 굉장히 뭐 인기를 끌고 있고,
나쁘지는 않아요. 나쁜 거는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것들만 놓고 본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어디에 숨어 있는 악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면 되겠고요. 세븐틴 뉴진스 에스파 컴백한다. 그러면서 4대 엔터주 기대해 볼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시장도 반등이 나와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의 양봉을 그려주기는 했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봉수와 그다음에 음봉수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 23만 원 라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거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어디에서 좀 저항을 받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고점 라인들 매물대가 있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연결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눌림을 받을 때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언저리에서 눌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선을 한번 좀 미리 그어 넣어 볼게요. 이렇게 좀 대충 그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어 버리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선을 하나 더 긋는다? 그러면 요 정도 라인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뭐한요 정도 구역? 예, 요 면적 정도로 세팅을 해 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최종적인 매도는 어디예요? 3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끌고 가면 된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5%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100기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도와주셨던 덕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고 200기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멈춰 있으면 안 되죠.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지금 시장이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떨어지는 와중에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떨어지고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기 위한 양봉이냐 굉장히 혼란스럽죠. 파악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무슨 말이냐? 내일 금요일이고 내일 어떤 액션이 나올 거고 다음 주 정도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확인이 될 건데 그 흐름에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은 경험이 될 거고 좀 든든한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금요일이, 목요일이죠? 시간이 없어요. 금요일 날 마감이 되니까 바로바로 신청해 놓으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뭐 합니까? 종목 매수 들어갈 거거든요. 같이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